오늘은 2000년 이후 10월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이슈 탑3를 구글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바드는 어떤 이슈들을 선정했을까요? 그리고 이슈의 영향을 받아 주가가 움직였던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단순히 바드에게 물어본 것으로 답변 내용과 수치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는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하여 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허리케인 샌디는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는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미국 동부 22개 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는 미국에 약 7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으며 1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 허리케인 샌디의 주요 피해 지역은 미국 경제의 주요 거점으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는 시티그룹, JP모건 그리고 주요 보험사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거나 불확실성이나 비용 증가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는 대한항공, 한진칼, 삼성전자가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2016년 10월 DNS 공격 사건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미국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 DNS 제공업체인 다인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마비되었으며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공격을 계기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DNS 보안 강화에 나섰고 각국 정부는 IoT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10월 21일 오전 11시 10분경 시작되었으며 10월 22일 오전 8시경에 복구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 3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DNS 공격은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외에는 트위터, 넷플릭스, 이베이가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DNS 공격은 미국의 인터넷 기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DNS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에는 KT, SK 브로드밴드, 네이버가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웹사이트와 서비스가 마비되었으며 한국의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17년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64세 스티븐 패독이 컨트리 뮤직 콘서트 속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59명이 사망하고 4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총기 규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인 오후 11시 5분경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해외에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하얏트 호텔이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 이미지 실추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국내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이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의 여행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바드가 선정한 2000년 이후 10월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이슈 탑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단순히 바드에게 물어본 것으로 답변 내용과 수치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